대림절 첫째 주 토요일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모습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실 것이며 열린 셈이 되실 것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이 말씀은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작은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는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 보잘것 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과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과 교류하려고 하고 작게 여겨지는 사람은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 찬송가 563장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대림절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듯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영적인 절기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확인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폐부 깊숙이 다가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